비천억업류의 13대 전승자로 주인공 히무라 켄신의 스승이자 바람의 검심 세계관 최강자이다. 상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무사로서의 마음가짐도 뛰어나지만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왕자병 성격이다. 피코 세이주로는 비천억업류의 전승자가 물려받은 이름이기 때문에 본명이 무엇인지는 본인 외엔 아무도 모른다. 설정상으로는 작가의 과거작 단편 전국의 초승달에 등장하는 히코 세이주로의 후계자라고 한다.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지는 동안 세상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정체를 숨긴 채 도에가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인신매매로 팔려가다 도족대들에게 일행을 잃은 소년 신타를 구해주었는데 인근 마을에 가면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만 알려주고 자리를 떠나게 된다. 다음날 마을을 찾아가 소년의 행방을 알아보는데 마을에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아가게 된다. 소년은 하룻밤 동안 죽은 사람들을 묻어주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일행을 죽였던 적의 무덤까지 만들어주고 있었다. 너희 부모님뿐 아니라 산적들의 묘도 만들어준 거냐? 산적이나 인신매매범이나 죽으면 똑같은 시체니까.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일행들이었지만 신타는 누나들을 지키기 위해 도적대를 상대로 검을 겨누었고 도적딸의 무덤까지 만들어준 태도에 비천억업류를 전수해주기로 마음먹는다. 신타라는 이름은 검객에게 안 어울린다고 직접 이름까지 지어주는데 검술가의 자세와 마음가짐이라는 켄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그러나 켄신이 14살 때일 무렵 막부와 유신지사 간의 항쟁이 시작되었고 세상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비천억업류의 원칙을 깨려는 제자와 대립하게 된다. 꼭 가야겠다면 쓰러뜨리고 가라고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진짜 친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제자를 잃게 된다. 15년 뒤 오랜만에 찾아온 제자가 갑자기 검부터 들이대고 배우지 못했던 비천억업류의 비기를 알려달라고 한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뺨에 흉터 남기고 원칙도 말아먹고 싸돌아다니다 CCO라는 악당까지 탄생시켜버리고 이제 와서 비기를 가르쳐달라고 한다. 당연히 거절한다. 켄신의 일행들이 찾아와 그전까지 뭔 짓을 하면서 싸돌아다녔는지 물어보려고 물 좀 떠와라 시켰는데 제자에게 거절당한다. 스승님이 가서 기러오시면 되잖아요. 너 그동안 많이 컸구나. 다행히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진 않았던 모양이다. 그렇게 비기를 알려주려고 마음먹게 된다. 비기를 전수하기 전에 한 대만 맞춰보라는 조건을 걸고 세이주로의 몸풀기 실력이 나오는데 천하의 켄신을 연속으로 넉다운시켜버린다. 비천억업류는 신체 조건이 극도로 발달된 사람에게 최적화된 검법이라는 점에서 신체 조건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켄신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함을 자랑한다. 한마디로 같은 기술이라도 켄신보다 일격의 레벨이 더 무겁고 빠르다고 한다. 며칠 동안 개고생을 한 끝에 드디어 팔 안쪽에 상처를 냈는데 알고 봤더니 본실력도 아니고 망토를 찬 상태에서 보여준 능력으로 보호대 무게가 무려 37kg의 용수철이 심어져 있다고 한다. 어쨌든 시험을 통과했으니 비천억업류의 비기를 시범삼아 보여주고 따라해보라고 시켰는데 굳이 같이 써서 굴욕을 주게 된다. 결국 압도적인 위력 앞에 좌절해버린다. 그래야 괴롭히는 보람. 아니지. 널 가르치는 보람이 있지. 진도가 안 나가자 답답했는지 망토까지 벗으며 죽일 기세로 전투를 끌어올려 강제로 비기를 터득하게 만들어준다. 깨달음은 얻은 켄신이 처음으로 데미지를 주며 비천억업류의 1인 전승 운명에 따라 세이주로는 쓰러져 죽게 된다. 는 멀쩡히 살아있다. 천상용섬을 터득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약점이 되는 구두용섬을 썼는데 사실상 그냥 대놓고 봐준 수준이다. 떠나기 전에 대대로 이어지는 망토를 물려주려고 했지만 오버핏이 감당이 안 돼 포기한다. 히코 세이주로라는 이름도 받아야 되지만 켄신이 비천억업류의 정신만 계승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비천억업류의 1인 전승은 완전히 끊겨버렸다. 이후 10본도의 습격을 받은 아오이정에 나타나 10본도의 파군후지와 1대1 대결을 펼치는데 제목부터 거인 대 초인이다. 거인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궁금했는데 인간을 초월한 힘과 중력마저 거스르는 모습에서 세계관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어필해준다. 세계관 최강자이긴 한데 이대로 더 출연하면 밸런스가 붕괴될 수 있으니 이 사건 이후로 강제로 은퇴당한다. 본인 스스로도 내가 직접 나서면 간단하겠지만 귀찮아서 안 한다고 대놓고 언급하기도 했다.